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주 방문, 주찬, 조선 왕조 실록, 지복 유설, 주방문, 수훈 잡방, 산림 경제, 요록,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임원 16지, 농정 회유, 산가 요록, 재민 요술 등 다양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 역주 방문 저자 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친청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찬 저자미성 1800년대 초엽이고요. 하절 청주 돼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선 왕조 실록 저자 미상 15에서 19세기 청주 소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진우를 마치자 도제조 김장집이 말하기를 주방의 청주와 소주를 각각 50병 가져왔으나 모두 도로 싣고 가게 되었으니 청컨대 군사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니 임금이 투료의 뜻으로 금군과 도감의 군사와 마병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또 이번에 온천에 거둥하였을 때 호서 백성의 노고와 폐해가 지극하였다 하여 미처 상납하지 못한 대동리를 모두 가을로 물려받으라고 명하였다. 제조 민진호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이어서 주원에서 직속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물러가 본원에서 직속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거둥 때에 가는 길에 거처하시는 관사에 사객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 부분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산의 영수증과 천안의 화축관은 곧 선조에서 온천에 거동하실 때 지은 것이니 이 밖의 관사는 모두 사객이 유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주 소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지복유설 이수광 1674년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본추에 보면 말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청주를 마시면 곧 독이 풀리지만 탁주를 마시면 더해진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말의 간에는 독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상한다라고 했다. 진나라 목공이 말하기를 좋은 말고기를 먹었어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한서의 문성이 말의 간을 먹고 죽었다는 것도 역시 이를 말한 것인가 해서 말고기의 독을 이 청주가 풀어준다고 합니다. 탁주를 먹으면 위험하네요. 조선왕조실록 저자 미상 15,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전조의 하늘에 제사하는 진설도의 3주 1283의 내사수, 내사주는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제 말이 제 말이다 하여 비천한 사람이 마실 수 있고 석주는 빚은 지가 오래되어야 있기 때문에 석주라 이름하였고 청주는 지금 중산에서 겨울에 빚어 여름에 접어들어야 이루어진다 하였고 문헌통고에 내 사주는 조정에서 일로 인하여 양주하는 것이고 석주는 해가 넘어야 있는데 쪄서 양주하는 것이고 청주는 겨울에 빚어서 여름에 익는 것인데 예전 제사에 오제로 여러 신에게 천하고 삼주로 여러 신하에게 먹인다 하였고 주례 천관 주에 삼주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술이 혹 해가 넘어서 있고 혹 겨울에 빚어서 여름에 익는데 지금 하늘에 제사할 시기가 가까워졌으나 미처 빚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천신하는 술이 아니고 다만 진설할 뿐이니 청컨대 청주로 대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주에서는 청주로 다른 술들이 대신해서 이걸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 밑상 17세기 말이고요. 급청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탁주를 끓여 차분을 걸러 한동에 넣는다. 탁주를 사용하더라도 밥알이 떠서 아주 좋다. 2. 찹쌀 5대를 무르게 쪄서 익힌 후 식힌 후 밀가루와 누룩가루 5도불 섞어 빚는다. 3일 후에 청주 3병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 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하일 청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을 빚는 양이 많고 적으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고요.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탁주를 청주로 만드는 법 변탁주의 청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이것은 쌀 한 말로 거르지 않은 술을 빚은 것이다. 양이 많은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술이 채 익기 전에 손을 대어 꺼내 마시면 술이 전부 혼탁해져서 맑은 술을 취할 수 없게 된다. 2. 이럴 때는 거르지 않은 술을 채에 걸러 탁주를 만들어 항아리 다시 붓는다. 3. 별도로 찹쌀 3대로 밥을 지어 구운 누룩 1대로 5에서 6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함께 항아리에 넣으면 3일이 지나 술이 맑아진다. 이것은 쌀 한 말로 거르지 않고 술을 빚은 것이다. 양이 많은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계산해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요. 하일청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친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4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얘는 찹쌀 한 대 5홉을 쪄서 익힌다. 이 맵쌀 한 대로 밥을 짓는다. 3. 1과 2 그리고 밑 노릇 두 홉을 섞어 버무려 다 식힌다. 4. 7일 만에 물을 새로 길어다가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 회오 최한기 1830년경 탁주 청주를 만드는 방법 변탁주의 청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일이 지나 술이 맑아진다. 이것은 쌀 한 마를 거르지 않은 탁주로 빚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급시청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밥알이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 맛이 삼해주와 같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요. 3, 4일이 지나 맑게 가라앉으면 사용하는데 청주 3병을 낼 수 있다. 만약 맑아지지 않으면 삭취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낙릉하공 하봉청주 좀 길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누룩을 참새머리 크기로 잘게 부수어 먼저 항아리 밑바닥에 깐다. 기장살 한 마리로 밥을 지어 넣은 다음 물 다섯 대를 붓는다. 항아리 입구를 진흙으로 밀봉하고 햇볕 아래에 모아둔다. 7일이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누룩을 참새머리 크기만하게 잘게 부순다. 2. 부순 누룩을 항아리 바닥에 깔아둔다. 3. 기장살 한 마리로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은 다음 물 한 대를 붓는다. 4. 항아리 입구를 진흙으로 봉하고 햇볕이 뜨는 곳에 넣는다. 7일이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